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이 끝나면 7월 며칠 날 끝납니다. 7월 며칠 날 끝나는 애들이 모르나? 6일 날 끝나? 7일이야? 7일 날 끝난다고 치면 자 8일, 뭐 7일 당연히 쉬겠지. 8일 쉬지, 9일 쉬지, 10일 쉬지, 11일 쉬지, 12일 쉬지. 6일 동안 숙제도 안 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숙제를 줘도 20분 정도, 30분, 하루 정도 잠깐 조금 줄 수 있는데 그거에는 내 얼굴을 안 보게 해도 되니까 3주만 참아라. 이들이 내 얼굴을 안 보는 거에 자체에 큰 어떤 감동을 받는 집단이니까 어? 그리고 우리 이번 시험이 끝나면 학원을 옮기죠. 7, 8을 좀 더 큰 데로 가고 싶어서 학원 규모는 비슷한데 일단 제가 여기에서 수업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일단 좀 큰 데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시험을 좀 노력해서 거기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 아, 왜 이렇게 두렵지? 이번 시험이 선생님이 학원 경력 득이 학원 생활만 본격적으로 한 게 15년 되는데 15년 중에 이번 시험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 왜냐? 어저께 선생님이 이제 학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못 보면 다 헤어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잘 보자. 1번. 코멘트만 달겠다. 1번. 뭘로 풀면 되나? 1번. 야, 이게 그림 물어봤잖아. 인수분해 안 되지. 무슨 공식 쓰면 돼? 그래 공식으로 때려. 여기 풀어야 될까? 그래 공식이면 적어놔. 자, 2번은 풀지 말고. 자, 3번 볼 건데. 자, 요런 출제, 요렇게 시험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에 차를 구하래. 두근에 차를 구하래. 전개하면 되잖아. 전개해서 두근 구한 다음에 큰 거에서 뭐 하는 거 빼면 돼. 그치? 근데 이런 유형은 그냥 전개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줬다고 치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줬어. 이거 다 전개한다고 칠게. 다 전차. 내가 전개해서 풀어볼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줬어. 나 전개해서 풀 거야. 자기 선생님 아니. 걔 후구. 그냥 선생님 아니. 그럼 나 전개 이렇게 풀겠지. x제곱 플러스 뭐야? 2x 마이너스 15. 2x 마이너스 6. x제곱 어떻게 될 거냐? 뭐 잘못했나? 2x 마이너스 6 어떻게 되나? x제곱 그렇게 되겠네? x제곱 없어지고 2x, 2x 없어지고 어떻게 될 거냐? 일로 보면 어떻게 돼? 9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겠지. 이거 잘 푼 거냐? 그렇지, 잘 안 푼 거야. 답은 맞았지만 개 쓰레기지. 왜 개 쓰레기야? 이거 이렇게 전개해서 푸는 거 개쓰레기야. 이 형태에서는 수학 본질을 모르는 거. 이러고 꾸면 뭐야? 그렇지? 양변에 3 집어넣으면 0 돼 안 돼? 0 되지? 네. 일단 해. x는 3 되네. 괜찮아? 네. 그럼 x가 3이 아닐 때 x가 이제 3이 아니라 다른 애는 x가 3이 아니라고 가는 거잖아. x가 3이 아니면 이게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지. 나눌 수 있지. 네. x는 뭐야? y. 이렇게 푸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만약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이 본질을 보고 있는지 본질을 못 보고 있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잖아. 본질을 못 보는 새끼는 어떻게 될 거야? 다 전개하겠지. 본질을 보고 있는 건 너 뭘로 묶어버릴 거야? 이렇게 묶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x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나머지 거는 마이너스 6이 아닐 거니까 x가 마이너스 6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0 아니잖아. 그럼 나눠버릴 수 있잖아. 그럼 x는 뭐 될 거야? 9 되겠네. 이해되면? 네. 오케이. 너희들 그 문제에 뭘 적을 수 있어야 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형성이가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형태 어떻게 다 전개하는 거 아닌가 그냥? 오케이. 네. 2차 방정식인데 좌변과 우변이 뭐가 있을 때 같은 인수가 있을 때 다 전개하는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을 풀 때 좌변과 우변이 같은 인수가 있을 때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고. 된 거? 오케이. 네. 오케이. 뭐 이런 얘기지. AX-알파, X-베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줄까? AX-알파가 있을 때 X는 알파 또는 나눈 다음 분다. 괜찮아? 나머지는 X는 A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된 거? 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 이 책에 이런 문제가 다 있을 거다. 자, 4번 봐. 코멘트 달아봐. 문제 풀지 말고 코멘트만 달아봐. 4번. 어떤 코멘트가 나와야 우리가 입시에서 또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 거지, 제자들아? 어떤 게 어떤 거야, 이거? 어떻게, 여기 두 분이 주어져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래. 이처럼 대신 만들어서 풀 거냐? 테이블을 풀래? 금방 했어야 하셔야지. 두 분의 합, 뭐야?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6. 두 분의 합, 뭐? 3. 두 분의 뭐? A분의 B, 뭐? 마이너스 4. 괜찮아? A분의 C야. A분의 C니까, 이거 B잖아. 된다? 금방의 소형계를 풀라고. 자, 금방의 소형계를 풀기 싫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2차 방정식 만들어버리자. 코멘트, 금방의 소형의 관계 또는 2차 방정식 만들기. 야야, 뭐가 좀 같으면 돼? A. X-3, 뭐. X 플러스 1은. 형, 야이 전개한 게 야이 나와야겠지. 괜찮아? 방정식으로 풀라고. 야이 전개한 게 야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지.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코멘트 뭐냐?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풀어도 되고 항등식으로 풀어도 돼. 좌변의식 있고 우변의식으로. 근데 나는 뭘로 풀기 바란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지. 코멘트만 달고 넘어가겠다. 5번. 자, 5번 반지의 제왕으로 풀어. 중근을 가질 때 반지의 제왕으로 풀어도 되는데 반지의 제왕을 그걸 풀 수 없다. 그럼 누구를 풀어야 될까를 얘기해봐. 5번 보자. 야이가 중근을 갖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반지의 제왕으로 풀겠지.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8의 반은 뭐? 마이너스 4. B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 반의 제곱이. 반의 제곱이죠. 누가 돼야 돼? N 플러스 2가 돼야 될 거잖아. 어떻게 돼? 16은 N 플러스 2. M은 뭐가 될 거? 14가 될 거지. 근데 반지의 제왕으로 풀려 푸는 걸 내가 막았어. 반지의 제왕으로 풀지 마. 하면 뭘로 풀어야 되나?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지. 짝수방정식이 있다. 짝수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짝수방정식 쓸 수 있잖아. 뭘로 풀 거냐? 4분의 D가 0. 이걸로도 풀 수 있다고. 괜찮아? 네. 4분의 D가 0으로 풀면 어떻게 돼? B 플라임이 뭐야? 마이너스 4. B 플라임이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 A가 1이고 하니까. 야이가 뭐? 0이 돼야겠네. 똑같은 식 나오겠지? 16,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0. 0은 14. 코멘트 뭐야? 자, 반지의 제왕도 볼 수 있지만 뭐? 판별식으로도 풀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이 왜 지금 여기서 판별식 포인트를 맞춰줬을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유치하게 줄까? 앞에 개수를 2로 줘버릴 수도 있고 3으로 줄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땐 판별식으로 풀자고. 중근을 가진 다음에 뭐야? D가 여기거나 뭐? 4분의 D가 뭐? 여기거나. 이렇게 반지의 제왕으로 풀어도 되고 아무거나 선택해. 코멘트 빨리 적어. 6번 무조건 풀어봐. 이거 연산 따라하기야. 내가 안 풀어줄 거야. 6번 무조건 풀어. 연산 따라하기. 연산 따라하기 유형이야. 연산 따라하기 유형. 뭔 말인 줄 알겠지? 연산 따라하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런 거를 실전에서 이런 연습을
꼭 두 번 정도 풀어봐야 된다. 실전에서 만나면 긴장한다고. X 연산 Y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정리했을 때 연산 3EX 이렇게 3,2X를 연산 6,X 이렇게 주어졌고 마이너스 연산 X,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Y를 적어보라고 적어보라고 연산 따라해보며 앞에 거 제곱 곱해준 다음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지 이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해 3의 제곱 이렇게 곱해줘 빼기 3 곱하기 2X 뒤에 거 제곱 어떻게 돼? 2X의 제곱은 괜찮아? 오케이 6 걸로 치고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곱해준 다음 빼기 뒤에 거 제곱 1 빼기 연산 앞에 거 제곱 곱해준 다음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돼. 이들이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네. 연산 따라하기 이런 걸 보면 나눠도 아무 문제 없지. 수학은 내가 푸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지. 그 다음 노가다는 니들이 해야지. 노가다가 아니지 연습이지. 자 8번 아래로 블록화된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8번 아래로 블록화된 최고차의 아래로 블록화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지 폭이 가장 좋대 절대값이 가장 커야 돼. 몇 번이냐? 5번 되겠네. 괜찮아? 네. 오케이. 넥스트. 10번 봐봐. 너무 쉬운 건 안 풀겠다. 10번. 자, 10번 봤는데 꼭지점이 앞에가 A,6이래. A 더하기 C를 구하래. 주어진 식을 일반형을 뭘로 바꾸면 되나? 그렇지.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꾼다. 오케이. 10번.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기.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기. 이런 건 뭐 내가 풀어줄 필요 없지. 11번 별표. 와. 12번. 11번 니들이 해서 풀고. 12번 별표.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너무 아름다운 문제. 12번. 졸라게 아름다운 문제. 12번. 졸라게 아름다운 문제. 12번. 졸라게 아름다운 문제. 이유가 있어. 12번이 왜 아름다운지 보자.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만약 이걸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또는 뭐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까지 뭐라고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인정하나? 그런데 내가 노이즈한테 야이하고 야이를 다르게 볼게. 무슨 말이냐? 야이를 내가 이렇게 볼게. 이 항에서 괜찮아? 지금 이 항에서 봤어. 이게 무슨 뜻일까? 야이도 함수로 보고 야이도 함수로 봐볼게. 어떤 fx라는 함수를 ax제곱이라고 봐볼게. g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라고 볼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괜찮아 동영상 찍으면 또 볼 거니까 숫자로 해줄게 숫자로 사랑하는 제자들아 고등학교 때는 너희들에게 중학교 때는 이것만 바래 뭐지 야이 2차 방정식이지 네. 야이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야이도 2차 함수로 볼게. y는 3x제곱이라. 야이도 1차 함수로 볼게.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라. 우리 공통해를 구하는 거잖아. 야이와 야이의 교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입시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까먹으면 이제 반 죽일 거야. B도 0 아니라고 해버릴게. A가 교점이고, 아, X가 교점이고. 어, X가 교점이지. 교점에 X점. 야, 이를 읽을 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아, 여기 0이지. 야, 이를 읽을 때, 야, 이의 교점에 X좌표.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왜 너희들이 이런 시간을 못 갖느냐면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 한번 내가 제자님들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자, 2x는 3x, 자, 2x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한번 방정식을 풀어볼게.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 2x 마이너스 x는 1, x는 1 되겠지. 인정? 괜찮아?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y는 2x라는 함수와 y는 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교점을 구한다고 할 수 있잖아. 두 개 교점 구할 때 어떻게 구해? 2x는 뭐? 이렇게 구하잖아. 교점 뭐야? x는 1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되면? 왜 내가 별표라고 했는지 문제 읽어주십시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상당히 선생님이 지금 이 기출을 택한, 이번 이 2차 기출 테스트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일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정을 y는 x제곱과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야이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아까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일로 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요, 그렇지? 지금 근데 출제자는 y는 x제곱의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양변이 2 곱한 다음에 야이 푸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야이 푸는 거나 야이 푸는 거나 다르나? 등식은 양변을 같은 수로 곱해서 더 성립하잖아. 그럼 야이는 뭐야? 야이를 푸는 개념이잖아. y는 x제곱과 어떤 함수? 야이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지. 절대로 알아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고등학교를 대비해 나가는 중3, 중학교의 지존학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이 2차 방정식을, 적어도 우리는 이제는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의 교점을,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라는 얘기야. 받아들여주라는 얘기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ext. 자, 13번 거기만 밑줄 그어봐. 평행이동하면 포개진다. 이 말을 조금 적어줄래? 평행이동 밑줄 그어줄래? 평행이동하면 포개진다. 평행이동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포개진다. 힘들으십시오. 평행이동하면 포개진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포개진다는 얘기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이동했을 때 야이를 평행이동하면 포개진다는 얘기는 뭐가 첫 번째 똑같아야 돼? 아니, 위로 블록한 건 위로 평행이동한 건 여기 기술 안 쓰는 거잖아. 야이하고 야이는 평행이동하면 포개질 수가 없지. 평행이동해서 포개지려면 위로 블록한 건 위로 블록해야겠지.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 일단 똑같아야겠지. 그리고 야이는 뚱뚱한데 야이는 홀쭉해버리면 포개지지 않겠지.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포개진다는 뜻은 뭘 의미한 거야? 그래프의 모양하고 뭐가 똑같다? 폭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폭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야. 이걸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답을 떠나서 평행이동하면 포개진다는 그래프의 모양하고 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의 모양하고 폭이 못하나야 한다. 요거 그래프의 모양과 폭이 같아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어봐. 2차 함수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해되나? 2차 함수의 뭐?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몇 번인가? 몇 번이야? 5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 적으면 고등학교 때 다 망해. 평행이동하면 포개진다. 그래프의 모양과 폭이 같아야 될 거니까 최고차항이 뭐가 똑같아야 된다?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즉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평행이동해서 포개해주려면 a equal a'라는 얘기죠. 이렇게 받아들여주죠.
계속 문자와 왔다 갔다 해주는 이유는 니들이 수학에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18번 너무나 사랑하는 문제야 내가. 14번 왜 사랑하지? 내가 이 문제를 너희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뭘 판단해라? 부호를 판단하라는 유형이지.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부호를 판단하는 게 코멘트인 거야. 개형 보고 부호 판단. 이렇게 있는데 My name is 마이너스 1, 3. X좌표는 마이너스 1, 3. Y는 A의 이름이 이거래. 항상 확인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좋게도 이렇게 일반용으로 줬네. A 위로 볼록하니까 어떻게 돼? 자, 오른쪽으로 왔지, Y축보다. 그럼 달라야 되지, 오징어 다리니까. B는 어떻게 돼? Y절편 봐. C는 어떻게 돼? 뱅거, Y절편. 이 전제 조건 보면서 가자. 자, 1번 맞았지? A, B, C 맞았네. 곱하면 0보다 작잖아. 2번 맞았나, 틀렸나? 2번은 뭐 대입한 거냐? 이런 게 나오려면 뭐 대입한 건가? 변화 없잖아. X에 뭐 대입해야 될까? 마이너스 1 대입해야 A 변화 없고. 양이 변할 거 아니야.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야? Y 값이 0이잖아. 맞았네. 맞았네. 2번은 x에 1 대입한 거지. x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네, x에 1. 어이구, 좋네. 축이네. x에 1보다 되면 0보다 크네. 뭐, 요걸래? 옳지 않은 것은 다 몇 번? 3번 되겠네. 된 거? 네. 자, 3번을 떠날 건데. 자, 5번 봐볼까, 5번? 5번. 5번 보니까 a-b-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네. 어떻게 될까? a가 뭐였니? 아까 0보다 작고 b가 뭐였니? 0보다 크고 c는 뭐였니? 항수였지. 지금 y는 지금 음수고 b는 넓게 양수니까 음수인데 b만 양수잖아. 괜찮아? 비만 양수니까 요 정체 뭐야? 정체로 이거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봐야 크네. 괜찮아? 야이 뭐 음수. 야이 뭐 음수. 야이 뭐 음수. 다 음수 다음 뭐 음수. 괜찮아매? 나가 왜 이거 마지막에 짚어준 거 이렇게 보지 말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라고. 된 거지? 네. 연습해야 돼. 자, 15번 조건만 보고 무슨 0인지 맞춰. 15번. 조건만 보고 무슨 0인지 못 맞추면 우리 0이냐? 너네 0이냐? 우리 0이냐? 절편형이지. X절편형이지. 나는 15번을 본 다음에 우리가 물론 표준형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절편형으로 풀자고 우리가 약속했잖아. 자, X축과 두점 마이너스 1, 0. 자, 2, 0이 있는데 자, 이거 보자마자 절편형이니까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규칙을 놔줄 거지. 자, 절편형은 절편을 알려준과 동시에 하나를 더 가르쳐주는 거지. 뭘 가르쳐주는 건가? 꼭지점의 x좌표지. 아니, 절편형이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든 절편의 뭐? 중점이. 절편의 뭐? 중점이 꼭지점의 x좌표잖아. 이해 되나? 오케이. 그러면 야, 이 꼭지점의 x좌표 뭐야? 2분의 더해. 더할 거면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나? 된 거? 2분의 1 되겠네. 된 거? 근데 거기서 뭐래? 아, 근데 와, 잠깐만. 절편이 꼭지점 구할 필요도 없네. 주어졌네. 미안. y절편 미안한데 꼭지점 구할 필요 없겠다. 왜? y절편이 주어져 있네. y절편이 뭐래? 또 뭐, 0, 마이너스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다. 뭐, 소리. 좌표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또 다르게 풀려고 했어. 미안해. 한 거지? 대입. 16번 별표. 야, 이차함수, 거기 이렇게 적어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요거의 의미를 이해해보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뭐 여러가지로 다 해볼 수 있어.
선생님도 오늘 함수 입장에서 설명할게. 자, 이처럼 함수의 그래프가 x축, y가 x축과 접한다. 방정식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함수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자,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 이런 걸로 갈 모양이지. 이런 모양이지. x축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몰라도 꼭점의 y좌표는 뭘까? 0이겠지. 괜찮아? x축과 접한다.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따먹지 마라.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고. 그러면 양이 뭘로 바꿔줄 거냐? 뭘로 바꿔줘? 표준형으로 바꾸자고.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A 플러스 3이 0 돼야겠네. A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조금 더 숫자. 답은 풀었는데, 답은 풀렸는데, 수지를 좀 높여볼까? 고등학교 대비해야 되니까. X축과 접한다는 건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야. 꼭지점의 Y좌표가 0. 이런 거 연습 안 하면 고등학교 때 한 문제도 못 풀 거다. 그런데 내가 방정식 입장에서 얘기하면 뭘까? 이런 그래프였잖아. y에 0을 대입했을 때, y에 0을 대입했을 때, 야이가 그림 몇 개 나와? x축은 y는 0이잖아. y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림 몇 개 나오나? 그림 막 계속 두 개 나와? 그림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그렇지? 저거 무슨 근 갖는다는 얘기야? 중근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짝수니까 뭐가 돼야 돼? 4분의 D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렇게 풀 수도 있다. 4분의 D가 0으로 풀 수도 있고 싶은 학생도 있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한다. 꼭지점의 Y좌표가 뭐? 0. 방정식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무슨 근? 중근. 그렇게 적어놔야 된다고. 그 문장에 니들이 공부해야 될 건 X축에 접한다는 말이 딱 나오면 꼭지점의 y좌표 0이고 방정식 입장에서 중근이다. 이거를 본 다음에 방정식 입장에서 중근이다.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 자이 x절편. 야이도 x절편. y에 0 집어넣었을 때 x값이 두 개잖아. 야이 x절편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잖아. x값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잖아. 방정식 입장에서 그림 두 개인 거잖아. 그렇게 니들이 조질 수 있어야 돼. 17번 이거 코멘트 못하면 진짜 나 물어볼 거. 뭘까? 뭐 속에 뭔데? 마음속으로만 대답해봐. 질려도 좋으니까. 어, 그렇게 대답해주면 더 고맙고. 맥시멈 쓰게 미니멈이 보이나? 미니멈 쓰게 맥시멈 여력이 보여? 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난 분명히 수업시간, 아, 내가 잘, 수업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잖아. 왜 나는 맥시멈 속에 미니멈이라고 했을까? 야, 이 위로불로 간 모양이지. 최대값 있지. 최대값이 딱 숫자로 안 주어질 거라고. 문자로 주어질 거라고. 그럼 내가 표준형 바꾸기 두 번 하는 유형이라고 이 감이 됐잖아. 그럼 너희들 이거 볼 때 어떻게 땡겨줘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지. 상수 일단 뒤로 빼고 여기 반지의 제왕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면서 플러스 a제곱 돼야겠지. 야이가 뭐야? 최대값이지. m이 a제곱 플러스 4a라는 최대값이야. 얘가 최대값인데 a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냥 어떻게 돼? 다시 뭐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야이가 뭐 최소값 되겠지. 왜? m은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4.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맥시멈 속에 미니멈이라고. 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에 출제하고 막 맥시멈 미니멈 됐으면 이거 미니멈 속에 맥시멈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릴 거라고. 에이, 그런 유형들 선생님이 풀어줬고
학교 체계 맥시멈 쪽에 미니멈이 지금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는 것도 너희들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자, 몇 개 안 남았다. 자, 18번 볼게. 과일은 AX제곱 플러스 8이래. 선생님은 이제 너희들이 선생님 수업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쳐졌니? A, B, C의 넓이가? 자, 일단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제 얘기해보자. 니들이 동생이 많냐? 자, 하나 물어볼까? 2차 함수에서 1차 항이 갖는 의미는 뭘까? 2차 함수에서 1차 항이 갖는 의미 얘기할 수 있는가? 2차 함수에서 만약 1차 항이 없다면 그래프는 위아래 이동밖에 할 수 없다. 1차 항이 있다면 평행이동을 시작하는 거지. 옆으로 이동. 1차 항이 없는 이동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위아래 이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다. 이제 괜찮아? 1차 항이 있어만이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 왜? 1차 항이 옆으로 이동들은 이런 형태잖아. 또는 이런 형태잖아. 이거 전개하면 당연히 1차 항 있잖아.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프의 위아래 이동인데 지금 여기 넓이가 뭐라고 주어졌지? 여기서 16이래. 16 맞아? 근데 봐, 여기서 여기가 몇이야? 8이지.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다 아마. 그럼 여기가 몇이 돼야 돼? 4. 4가 돼야겠지. 3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포물선은 무슨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다. y값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4라는 건 여기가 2고 여기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지. 괜찮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로 빠질 수 있나 사랑하는 제자들아? 절편형으로 빠질 수 있지만 절편형은 안 빠져도 돼. 왜? 우리가 구할 건 A만 구하면 되잖아. 둘 중에 아무잡표 대입해. A잡표 2,0이 되잖아. 대입해. Y의 0, A의 2, X의 2. A는 마이너스 2 되겠네. 된 거? 뮤지컬아. 자, next. 서술형 1번 봐봐. 나 서술형 1번. 자, 중요한 게 서술형 1번은 자 거기 봐. 자, 나봐. 안 풀어줬는데 잘 봐.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2차 함수 하나 주고 2차 함수 하나 줄 거야. 야이의 꼭지점과 야이의 꼭점이 같다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거야 시험에. 그럼 야이도 뭘로 봤다? 표준형. 야이도 뭘로 봤다? 표준형. 그런 다음 둘이 뭐해? 비교해. 괜찮아? 두 2차 함수의 뭐가 똑같다? 꼭지점이 똑같다는 말이 나오면 물론 다르게도 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게 생각 안 나면 뭐? 야이도 뭘로 봤다? 표준형. 야이도 뭘로 봤다? 표준형. 그래서 바꿔서 하라고. 자, 서술형 1번 이렇게 적어놔. 둘 다 표준형으로 바꾸기. 둘 다 표준형으로 바꾸기. 두 개만 더 풀면 끝이야. 실장님도 쉬고 나도 쉬고 니들도 좀 밥 먹고 쉬었다가 자, 지금 몇 시? 40분이잖아. 7시 40분. 10분이면 끝나. 자, 밥 먹는 시간 몇 분 줘? 20분? 30분? 몇 분? 35분? 몇 분? 30분? 30분이면 되겠어? 충분해? 또 30분. 35분 달라고 하면 35분 주려고 했는데. 35분. 예, 놀범 해, 놀범. 야, 대신 부모님이 우리 영상 하는 걸 안 보잖아. 우리끼리 얘기되잖아. 또 집에서 좀 열심히 공부해. 야, 나 진짜 이 야, 근데 너희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학원쌤이니까 너희들 빠지면 돈을 못 벌어서 너희들이 그만두지 않기 바라는 거 아니다. 아니, 나 그 정도로 막 열악하진 않아. 정들어서 그래, 이 새끼야. 정들어서. 어? 정들어서 그래. 어? 어? 니들은 나한테 참 안 들었겠지만 이 새끼야 정들어서 그래요. 정들어서. 내가 진짜 어저께 주말에 니들이 공부 열심히 한 걸 알아. 황금비 보면서 집에서 공부했을 거야. 적어도 니들이 이제 황금비란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두 성분의 길이에 비. 어?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놨을 선생님이 여기를 1로 놨을 때 왜 여기를 1로 황금비는 원래 이거야. B분의 A가 황금비인 거잖아. 야이드 A가 야이드 A인데. 근데 왜 야이를 1로 놨어? 이 하나의 숫자를 황금비로 하고 싶어서.
2분의 1 플러스 루또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죽일 거야. 너희들이 2분의 1 플러스 루또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또만 까먹지 않아도 고등학교 때 내가 신세계로 풀 수 있는데 아마 그때 또 다 설명해야 될 거야. 그때 말걸 그때 영상 뭐 될 뻔했지 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했나? 야, 근데 아까 이런 거 정말 기분 좋더라고. 친구들끼리 이 시험 때는 서로 윈윈해줘야 돼. 선생님도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까 동물이가 공부하니까 시험 첫날인데 잘까 이렇게 하려고 했어. 왜냐면 동원이한테 미안하지만 한 명을 희생시켜야 우리가 단단해지니까. 나라고 욕하고 싶겠냐? 욕할부터 이 개새끼 하려고 했는데 이 권영이가 갑자기 피곤해서 자나 봐요. 그러니까 발 가다가 피곤? 일어나라. 응? 니들 피곤한 거 알지? 야! 근데 내가 거짓말한 총으로 9시에 나왔다. 응? 난 원래 스타일이야. 내 원래 유일하게 강병석이 잘난 척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나의 자부심. 시험 기간일 때 니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거 있지만 집에서 놀지 않고 시험지 만들고 있고 오늘 아침 9시에 딱 도착해. 왜 아침 9시에 아무리 딱 도착했는지 진짜 의미 알아? 아침 9시부터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근데 9시부터 하면 나 볼라 힘들어. 지금 눈 봐, 씨발. 아, 선생님들 맨날 묻잖아. 수업 몇 시 시작이세요? 5시요. 왜 일찍 나오세요? 애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번쩍 지나갔어. 무슨 호흡이요? 애들도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애들이 만약 제가 늦게 나온다면 애들이 나온 다음에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니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다음 타임이 있잖아. 고등학교 애들 쓸 때 상륙하려면 이 새끼들 좀 시간 차라! 어? 니들 앞에서만 멋진 척 하는 거야. 집에서는 나도 악마가 태어나. 아, 우리 시험 기간 동안 부탁하고 싶은 거. 아까 이 학년들 얘기했지만 절대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을 변화시키는 병신짓 하지 마. 아침 7시에 일어날 거면 성진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잠잘 때도 2시에 일어날 거면 일괄적으로 일어나. 잉? 병신처럼 이렇게 하지 마. 초등학생들이 병신한 뜻이 아니야. 이거, 이런 거 하지 마, 진짜로! 오늘은 6시 반, 내일은 7시, 오늘은 1시 반, 내일은 2시. 이렇게 뭐 자기 자식은 잠잘 때 2시고, 아니 7시면 시험 내내 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는 거야. 밤 2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얘기 아니? 나 2시에 자고 다음날 7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밤 2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5시간 자라고. 그 부탁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좀 자기 좀 파이팅 겸해. 난 너희들이 맨날 잔소리 하지만 이런 거 안 하는 게 좀 참 너희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돈도 어떤 게 버티면? 아,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공부가 힘든데 뭔 재미로 버티면? 아침에 일어난다면 너희들이 정말 진짜 그런 거 해주고 있냐? 아니, 너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너희들 하는 말씀 아이씨, 마지막으로 뭐가, 에이씨, 뭐가 좀 해. 아니, 어떻게 버티는지 궁금해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힘들 텐데. 아, 진짜 힘들지 않을까? 졸라게 힘들 텐데, 아니, 어떻게 버티고 있냐? 자기 자신을, 야, 나도 아침에나 힘들고, 너희들 앞에서 멋진 척 하지, 야, 나도 문제집 만들 때 졸라게 힘들어. 아침에 문제집 만들 때 문제집 만들 때, 아, 씨발, 졸라 힘들어. 애들 앞에서 멋진 척 해야 되는데, 나 솔직히 열심히 문제집 안 만들면 권영이가 나와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마라톤 이런 거. 이러고 나와가지고, 나 열심히 막 놀고 있으면 권영이가 여기 딱 터져가지고, 개새끼 지도 열심히 하는 거, 나 욕하면 개새끼.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그럴 때마다 나 자신 칭찬해. 칭찬 좋아하라고 자기 자신. 너희들 내가 30몇 명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애들 숙제 딱 주잖아. 그럼 너희들 숙제 주면 나 편할 거 같지? 나 일상을 봐볼래? 자, 다 보면 한 40명 정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과외한 것까지 80명 정도인데 자, 이제 과외는 거의 다 이제 올해 과외부터는 안 할 건데 숙제를 40명한테 다 줘. 그럼 난 편할 거 같지? 난 그날 지옥이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친구 만나 소주도 못 먹어. 숙제를 너희들한테 숙제 준다면 술 먹을 수가 없어. 왜일까? 네가 오지 확인하고 나 확인 안 한 건지 다 확인해. 확인하고 너한테 뭐 보내줘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네. 한 명 끝났다. 그러다가 다 40명이라도 비슷한 시간대 보내주면 그나마 내가 시간 좀 놀아. 계속 졸라 뭐 마감 시간 임박 뭐 작가야? 작가야? 아니 9시까지 아니 어떤 놈은 9시까지 뭐 아무 안 해. 나도 믿지. 근데 왜 하느냐? 공연아 니들이 내 말 들을 거 아니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칭찬하라고, 칭찬. 칭찬 자기가 안 하면 공부 더. 아침 니들 일상이 계속 아침에 일어나봐. 니들 얼마나 불쌍한, 대한민국 학생 때 얼마나 불쌍한. 아침에 일어나, 씨발, 가방 딱 들러. 엄마하고 일단 싸워봐. 엄마 밥 먹으러 가라고 하는데, 엄마 나 싫어. 나 짜증나. 학교 가야 돼. 가, 친구들만, 너 안녕, 안녕. 하다가 공부하다가 1교시 배고파 밥 먹었는데, 우리 교시 또 끝나신데, 쉬어야 될 건데, 학원 또 학원 안 돼. 했는데, 강병석 잔소리 하지. 수학 문제 풀어야지. 밥 먹었지. 10시 반 되면 병원 집에 가야지. 아침에 또 일어나야지. 근데 자기 자신 칭찬 안 하잖아. 이 개새끼들아. 칭찬하라고, 칭찬. 칭찬하라고.
자, 서준명 2번 코멘트만 할게. 무조건 별표 시험에 나와. 자, 무슨 거 설정이게? 어, 좌표 설정인데 자, 문제를 안 풀어줄 거야. 좌표 설정인데 자, 야이가 무슨 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이래니? 그러면 야이 길이를 갖다 놔서 풀 거야. 야, 풀어줘, 이 새끼. 느낌만 줘. 자, 야이 길이, 마이 네임이지 뭐래? 마이 네임이즈. 어, 고맙다. 안 읽어줘서 모르니까. 마이 네임이즈. 그럼 나는 맨날 똑같아. 고등학교 때까지.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좌표 설정 해놓고 야이 쌈빠 A 설정. 올라가, 시발. 야이 무슨 설정? A, 4A 제곱 설정. 괜찮아? 네. 야이 무슨 설정? 4A 제곱 설정. Y 값이 같으니까. 뭐 대입해줘야 4A 제곱 나와? 2 대입해야 4A 제곱 나올 거 아니야. 여기 X좌표가 뭐? 2A겠네. 여기 길이 뭐? A겠네. 여기 길이 뭐? 4A 제곱에다가 A 제곱 빼주면 되잖아. 여기 A, A 제곱이니까. 그럼 3A 제곱 되겠네. 뭐 똑같다? 3A 제곱은 A하고 똑같다. 이렇게 푼다고. 니들이 해봐. 모르면 다 좌표만 찾아. 야이 좌표는 어떻게 구하게? Y 좌표끼리 빼. 야이 좌표, 야, 솔직히 내가 영해가지고, 야이 있고, 야이를 핏, 야, 이참 싹 그려놓고, 야이 있고, 야이를 푼다고 하면, 야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Y 좌표끼리 빼주는 거 아니니? 야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 X 좌표끼리 빼주는 거 아니니? 좀 빠르지만 할 수 있지, 느낌이. 느낌 오지? 할 수 있잖아. 못하면 나한테 오면 되잖아. 이거 왜 내가 이렇게 건설해주냐고 시험에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니들이 앞으로 정상화할 수능이 끝날 때 그 순간 언제까지라도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에서 그래프 모양에서 이게 정상화학형으로 나왔다면 이 길이 그 일이야. 이제까지 너희들 풀었던 문제 다 그렇게 풀었고 니들만 인식 못하고 있는 거지. 오늘의 마지막 문제 서준명 3번. 서준명 3번. 이것만 하면 드디어 35분이라는 시간 동안 강병석이 잔소리를 안 하는 아주 훌륭한 날이 온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2차함수가 3분의 2,3 3분의 4,3 뭐 그래프하고 그냥 도형으로 생각해. 그래,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야이가 야이를 지난대. 근데 최소값이 2래. 최소값이 2다. 최소값이 2다. 뭘 구하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 재밌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 있지. 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누구를 할 수 있다? 꼭지점에 X절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절편형에서. 근데 야이는 절편형이 아니지. 그지? 근데 야이도 꼭지점에 X절표를 할 수 있어. 왜 그럴까? 야이도 일단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겠지.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일 텐데 어쨌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아니야. 최소값이 2니까 여기가 2일 거 아니야. 2 그렇지. 근데 봐, X에 뭐를 대입했을 때 3이래. 야이도 Y값이 같네. Y가 3이야. 근데 그랬을 때 X값이 몇이래? 3분의 1에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X값 같다. 2로 할게. 여기가 뭐래? 3분의 4래. 괜찮아? 홈에서는 무슨 도형이래? 어. 우리가 Y값이 똑같은 두 개의 X좌표를 알고 있으면 꼭지점에 X좌표를 알 수 있잖아. 너희들이 봐. 너희들 왜 이렇게 받아들인지 알아? 너희들 이렇게 적으면 기가 막히게. 야, 꼭지점에 X좌표는 뭐 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해. 그지? 이거 뭐 Y값이 똑같은 두 X좌표 아니? 아닌가? 야이도 뭐냐? Y값이 똑같은 X좌표 아니? 야이네 두 개의 중점이 뭐야? 중점 어, 어떻게 될 거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해봐. 어떻게 돼? 3분의 6이니까 1 되겠네. 이 그래프를 좀 좀 더 정밀하게 한번 그려볼까? 니들이 원한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볼까?
1일 때 2인 최소값을 갖겠다 이거야. 1일 때 2인 최소값을 갖겠다 이거야. 이렇게 된 그래프하고 이렇게 된 그래프하고 괜찮아? 그랬을 때 3일 때 나이가 어디야 이름이? 어? 3분의 2 나이가 몇이야? 3분의 4 3분의 4 이 그림이잖아. 괜찮아? 네. 너희들이 어떤 코멘트를 달아야 수학적으로 성숙한 거야?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병신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너희들이 이제 하나의 더 지식을 알게 된 거지. 잘 봐. 이제까지 우리가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X절편 유형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어? 꼭지점이 뭐였지? X좌표였지?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니? 알파 콤마 4 미차함수에서 베타 콤마 3이라고 해도 야의 값이 똑같다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꼭지점의 X좌표로 돈이 받고 있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너희들이 이제 더 성숙해가는 거잖아. Y좌표와 같은 Y좌표와 같은 이차함수에서 Y좌표와 같은 두 개의 점이 주어졌다면 X좌표의 평균은 꼭지점의 X좌표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을 해야 안 까먹어. 절대 말 안 하겠지. 나쁜 녀석들. 나빠! 놀라고. 쉬는 시간 짧아질 거랍니다. 어? 30분으로 줄여줘. 이 새끼들이. 이것들이 마탱이여가지고. 어? 자, 설마 요즘에 한 소식통에 반란을 꿈꾸는 몇 명의 학생이 있다. 강병석의 중앙집권적 국가의 반란을 펼치려고 지금 예일은 강병석이 독재를 시작해서 강병석이 독재를 끝난다. 단, 내가 열심히 하잖아. 응?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지나갈 때 갑자기 남학생들이 앞에서 다 기다리는 거 아니야? 양주관 나한테 이리 와. 왜요, 지구야? 이리 와봐. 준비해서 갑자기. 나 가피한다, 알지? 별거 매트릭스야. 9시.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 항상 2학년한테도 얘기했지만 니들이 공부 안 할 선생님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선생님이 결혼할 방법 밖에 없어. 근데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나는 스트레스 줘야지. 솔직히 나라는, 솔직히 너네는 솔직히 강지용 절대 아빠 엄마 스트레스 안 줘. 저 꾸준히 엄마 공부하는 게 맞을걸? 엄마 나가 하더라. 지워. 내 물어. 뭐 야이? 엄마가 뭐라 문풍 들어 물어. 범죄도시 재밌더냐? 네. 새끼야, 진짜. 너 진짜 범죄도시보다 나한테 걸려있어. 진짜. 너가 영화 찍는 거야. 자, 뭐 하는 얘기 나오는 거 지금? 즉, 범죄도시네 결국은. 아, y는 최고차항 a의 제곱이. 왜 a의 이름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자, 표준형으로 가자. y는 a x 뭐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가야겠지. 이거. 자, 끝났어. 뭐 대입할 거야? 좌표 하나만 대입하면 되잖아. 3분의 2, 3 대입할래? 3분의 4, 3 대입할? 아무나 대입도 돼. 3분의 4. 3분의 4, 3 대입할게. 3분의 4, 3 대입하면 3은 3분의 4 빼기 졸라 어려워. 3분의 4 빼기 3분의 3, 3분의 1. 3분의 1 제곱 졸라 어려워. 9분의 1. 곱해주면 졸라 어려워. 9분의 A. 어려워. A는 9. 야, 나도 글씨 앞으로 열심히 더 예쁘게 잘 적게. 나도 이렇게 부인이 적지만 이거냐고니 진짜이 숙제 좀 구글에 이러냐. 조금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새끼 어떻게 적냐면니 진짜이 막 이렇게 막 적어. 못 봐, 씨. 똑바로 적어라 진짜. 네. A는 뭐가 되는 거? 9가 되는 거예요. 9. 근데 야, 이 전개하래. 전개 암산하고 암리할까? Y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8x 플러스 1에다 9에다가 0, 11 되겠네. 다 더하래. 개수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9, 18, 11이니까. 2 되겠네. 이거. 이제 그냥. 심플 했지. 자, 노력하는 학생을 원하고 노력하는 학생을 사랑할 뿐이다. 힘내라. 인사는 크게 해야 선생님 힘나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